이렇게 직접 떠주신다고? 네. 이야. 고기도 얼마 못 잡았는데. 와. 고기가 뭐뭐 있어요? 전복치, 도다리, 장사장님, 우럭이 여러 가지. 어. 조심해, 조심. 어이구, 어이구 어지러라. 우와. 몇 분이 드실 건데? 두 명이요, 저희. 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와. 보물 창고가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야. 오, 나온다. 와. 요. 얘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건 나와. 에? 얘 성대 얘는 죽었는데? 성대는 이게 가자입니다. 어. 살아있어? 가가 뒤잡아져서 그렇지. 오, 얘 우럭? 우럭. 이야, 또 나온다. 가자입니다. 와, 참가자미. 먹는 거는 그럼 포장에 가서 저희가 따로 먹는 거예요? 아무데나 식당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 초장집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네네. 이야, 이거 우럭 크다. 와, 계속 나온다. 이 정도면 두 분이 잡수겠는데. 어, 근데 전복치 그거 있다면서요? 전복치는 좀 비싼데. 요거 예? 빼고 주시면 되겠네. 요거 세 마리 안 내. 섞음은 얼만데요? 이거는. 예. 네. 그래도 골고루 먹어야지. 어, 나왔다. 오, 좋다. 그게 전복치예요. 요 전복치? 요렇게 해서 다 떠드리고 5만 원. 와. 다 해서? 네. 근데 머리는 끊어가지고 네. 매운탕 거리로 갖고 가시고 이제 살만 네. 해로 이제 잡수는 거죠. 혹시 종류별로 다 담은 거예요? 다 담은 거예요. 아. 더는 없어요. 예, 떠주시죠. 성대도 괜찮네. 괜찮은 거예요. 얘가 새벽 4시에 나가 잡아오는 거라서 아무 이상 없어요. 또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 보네. 그리고 또 얘들이 수족관에 안 간 고기라서 배가 네. 달지요. 이야, 바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만 좋으면 계속 하는 거죠. 아. 날씨가 이제 나빠서 못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은 달인의 솜씨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얘들은 매운탕거리가 맛있죠. 전복. 배도 맛있고 매운탕도 맛있고. 배 위에서 뜨니까 분위기 있네. 배 타고 나오는 기분이야. 지난번에는 왜 못잡지? 지난번에는 고기들이 많이씩 못 잡으니까 금방 팔고 가고 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오래 해놔가지고 단골 손님들도 예약하고 오시면 배가 이렇게 노래야 참가자미죠? 그렇죠. 저건 아까 도다리였나요? 먼저 잡은 거는?
요거는 도다리. 오, 그러니까. 오, 진짜 참가자네. 제일 맛있는 거. 요즘 철이죠, 가자미. 예. 이거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어머. 배가 지나가. 재밌잖아. 횡재했네, 횡재. 껍질 벗기 진짜 힘드시겠다. 걔는 뭐예요? 걔는 볼락 종류예요. 볼락. 아, 여기가 자연산 잡어가 많아서 좋네. 여기는 여러 가지 잡어가 섞으면 좀 맛있지. 사장님 이런 거 찍어서 인터넷에 좀 올려도 되죠? 되죠 뭐. 예.
언제까지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까지는 있지 않아요. 왜냐면 새벽에 밀을 나가니까 밑에 가서 또 쉬어야 되고 어망도 또 실어야 되고 합니다. 점심시간 한 2시간, 2, 3시간 정도는 있죠. 어떤 날은 뭐 그 전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방글 들어오면 많이 뜨니까 나. 왕창 뜨니까 나. 오늘 안 가시나 보죠? 저희 이제 왔어요. 다 2년이요. 나중에 연락 좀 하세요. 어민수산 시장 좀 구경 한번 해보려고 쑥 둘러보다가 딱 사장님 만나자. 전화번호를 하나 입력시켜가지고 가서 오시기 전에 연락하면 거기 좋은 곳 하나 놔둬요. 배를 좋아하시나 보죠? 네. 근데 이건 물기 많이 안 빼도 괜찮나 봐요? 아니요, 빼드려요. 다 쓴 다음에? 여기다 넣고 살수 있고. 자, 정색 보시죠. 이렇게 써니까 어떤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모든 고기인데. 예. 아까 좀 하얀 게 일단 도다리. 아, 하얀 게 도다리고 좀 빨간 게 그거는 저 잠도다리. 참가자미 아까. 참가자미. 이것도 도다리. 이건 아까 전복지. 전복지? 다 제대로. 양이 되게 많다. 이거 만약에 지금 가셔서 다 못 잡수잖아. 그러면 도시락 하나를 지금 숙소가 어디예요? 요 앞에 있어요. 가까워요. 거기 혹시 냉장고 같은 거 없어요? 냉장고 있어요. 거기다가 도시락 하나는 여놨다가 저녁에 드시면은 얘가 숙성이 돼서 더 맛있어요. 우와, 이거, 이게 탈수기야? 이게 사장님 드시는 방식인가봐요?
예, 저희 손님들마다 다 이렇게 드려요. 짤짤짤 쓰니 해짤 쓰니 도시락. 짜도 혹시나 물이 있을까봐. 어. 다 못 드시면은 너무 네. 간 도시락은 시원한데 놔뒀다가 저녁에 드셔도 돼요. 두 팩. 회 좋아해갖고 다 잡힐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이거 가까운데 드실 거니까요. 한 태자 다 이어줄게. 네. 와, 두 팩 나온다. 이야. 이게 5만 원이야. 이게 횟집이라서 네. 횟집식으로 썰면은 네. 돈이 많은 거지. 작하게 썰어갖고 밑에다 물 깔고 이러면은 이거는 요거대로 지고 네. 탕도 가져요. 탕도 끓여서 드세요. 이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몇 개만 골라왔어요. 이분 한 건 다 버리고. 이거는 갖다 주시면은 네. 아줌마가 싹 씻어서 끓여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수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아, 마수한다고 머리 하시는 거예요. 또. 네. 용광호. 내 이름이 용광호. 연락 한번 하고 오세요. 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고기 삶는 데고 고기 건져놓은 거 저기. 우와. 이게 이랬대? 철이 뽀얗네. 이야, 소머리. 형가 봐 이게. 사진 찍으라고. 그래 올려가지고 여기다 놓고 바른다고. 와 김치 무생채 깍두기. 하여튼 맛있는 거. 새우닭 간장. 사람이 없어 갖다 먹어야 돼. 오, 수육. 이야. 자, 이거를 네. 소스를 네. 그대로 갖고 찍어야 되는데. 소스요? 안 흔들어서. 응. 마늘을 여기다 좀 넣고 네. 찍어 먹으면 돼요. 아. 응. 야, 다 됐네. 진짜 많네. 어? 밥이 없는데도 이렇게 많네 고기. 완전 국물 반 고기 반. 아. 네. 진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조금씩 이렇게 찍어서 잡시. 아, 이거 한번 먹을까?
좀 해갖고. 자, 애기도 좀 넣고. 확, 저 주세요. 다 말아보러? 넘친다, 넘쳐. 야로. 와. 네. 이야, 김치 하나 촥 올려갖고. 또 커피가 있는 게 맛있어. 아, 아직도 고기가 이렇게 많아. 무생채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아니 이제 이거 해달라는 게 한 마디도 안 하네요. 근데 고기 주고 지금 먹기 주고 해달라는 게 아무 제대로 하지 마. 안 하는 게 낫다. 아니 그대로 다 기다릴게. 아니 요거는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 25만 원. 25만 원? 아, 왜 이렇게 비싸요? 1.8kg. 와. 근데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떠요? 제가 두 분이 드시려고 했어요. 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두 분이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요거예요, 요거. 얘는 얼마예요? 여기 13만 원. 13만 원? 네. 지금 새는 여기서 떠주세요? 아니, 아니요. 저기 이게 잘 떠는 분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이 시간에 새 꽃으로 드릴 거잖아요. 네. 예, 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 그냥 두께 한 킬로당. 아니, 두께 한 분. 두껍게 한 뜨거우면 두껍죠? 네. 이렇게 해야지 먹을만하지. 아. 얘는 그냥. 아, 찰떡이 없다는 거죠? 얇잖아요. 아, 이게 두꺼운 게 더 맛있는 거네.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다 그래갖고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뭐예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예요? 13만 원이요. 키로, 몇 키로예요? 몇 키로가 안 돼요? 몇 키로가 안 돼요? 네,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한 마리. 13만 원. 이게 어제 들어왔는데 어제 1kg 100개였는데 네. 맞았어요. 와, 이거 크게 봐. 우와. 더 크네. 이거요? 6.8kg. 빵이 두껍지 않아요? 네.
무조건 고기는 빵이에요. 이 시간에는 빵. 빵을 들어야 돼요. 빵 얇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요걸로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좋아하세요? 사원님 네? 해삼 좋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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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맛있는 거거든요. 가만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저도 이거 아시는 분이에요. 잘해줘. 고마워. 고마워. 집에 나왔어요. 고마워. 한번 더 가져가세요. 아니 근데 이거 회사들이 안 말려 안 하네요. 근데 고기 주고 지금 목에 주고 회사 주면 아무 죄도 하지 마. 안 말려 안 하네요. 아니 내가 다 크다니까. 회사는 저 가방이 맛있는 거니까 서비스로 한 마리 안 하냐고 그래. 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면 이거를 뜨고 어디서 먹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거기서 아. 한 집에서 뜨고 먹고 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요거까지 잡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여성의 집. 사장님 안녕하세요. 백경호에서 이거 아니요 먹고 가려고. 네.
네. 네. 야. 이쁘다. 여. 네. 짠. Señor, señor, car avec les soldats, mille toreros devaient s'entendre. Pour plaisir, ils ont les combats. Le cirque est plein ce jour de fête, le cirque est plein d'automats. Le spectateur est dans la fête. Yeah. Yeah. 조금만 눌러줘도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오. 손 핑크래. 이거 발로 밀어. 많이는 못 드시잖아. 네, 저희 두 명 먹을. 네, 그래. 아까 큰 거 봤어요? 아니, 조금 없습니다. 걔는 다 어디로 갔어요? 글로 다 갔잖아. 아, 일로 왔구나. 아, 일로 왔구나. 야. 야. 오. 되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요게 7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는데, 네. 7만원짜리 너무 얇아가지고, 네. 해 뜨기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8만원짜리를 한번 올려봤는데, 한번 볼게요. 우와. 아주. 오. 이야. 요게 1kg 974, 8만원씩. 네. 15만 8천원. 15만 8천원? 네. 아. 조금 사기는 안 돼요? 요거 15만원에 해드릴게요. 15만원에? 아, 사장님, 잠깐만. 아. 요거는 뭐예요? 요런 거는 같은 서식인데 바닥에, 네. 밑바닥에 있으면서 생물들이 같이 이제 야네들이 청소하는 식의 야네들을, 아. 청소해 주는 거 이게. 요런 거 다. 악어, 악어새 같이? 예, 예. 아.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다. 예,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예. 정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안 돼요? 자, 같이. 자, 정면으로. 다리 이렇게 한번 들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큰 거로 보여드려요. 이야, 다리. 많이 살아야 생물이 같이. 이 대게들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같은 서식들을 많이 해요. 아. 자기가 한번 들어봐, 이렇게, 네. 양손으로.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어디를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잠시만 찾아보세요. 이거 물어... 해주세요, 이거. 얘가 잡았어. 물렸어. 야, 찔리겠다. 됐어. 그러니까, 또 물어. 참. 포즈 취하기도 힘들다. 오. 야. 이게 회도 먹을 수 있다 그러셨죠? 네. 회는 어디 부분 먹는 거예요? 다리 쪽만. 다리 쪽만? 세 개만 되는 거예요. 오. 다리 요 세 개. 큰 거 세 개. 하나, 둘, 세 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물로 이렇게. 예, 예. 이제 다 얼음물이 나와요. 오, 뽑히듯이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찌는 거고. 오. 친구 앞으로.
그냥 불었어. 이쪽 와서 치는 거. 얘들들 치고. 요건 찔러야지 짠맛이 싹 사라져요. 안에 물이 있는데. 배다. 아, 살이. 이쪽 와서 찍어야겠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개 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좀 들고 계시면 돼요. 요 때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얼음물에 딱 예 넣으면은 이제 밥알처럼 이렇게 색이 싹 변해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싹 나와요. 기다려야겠구나. 근데 이것도 해주는 여기서는 안 해줘요. 하는 집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쪄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예. 우리는 요걸 해드려요. 톡. 회 안 해주시면 그냥 갈라 그랬어. 우리 납시다도 해드려요. 아. 킹크랩도요? 킹크랩은 안 돼요. 킹크랩은 안 돼요. 네. 저거는 뭐 혹시나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세균이? 어떤 게요? 킹크랩은요? 아 킹크랩은 자체 이 껍데기가 네. 저거 돼서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 응. 이 뜻이 없으면 살이 다 나가. 손이 많이 가니까 귀찮아니까 안 해줘요. 근데 손님이 손님이 원하면 우리는 이렇게도 다 해드리니까. 이게 엄청 시간을 많이 잡은 거예요. 한가할 때 저희가 잘 안 해요. 이게 한 10분 이상 담가놔야 되죠? 아니요, 가서 바로 오. 드시면 돼요. 벌써 지금 예, 고추가 나와요. 돼. 이야, 피어나고 있어. 아까 제일 먼저 넣은 게 이건 것 같은데. 이야, 저도 폈네, 고추. 고추 피었잖아요. 오. 이건 아니에요? 예. 얼음물에.
아니다. 하나 또 남았네? 희한하네요. 이게 이렇게 싹 일어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차, 이게 차 넣으면은 쫙 가발처럼 쫙 퍼져요. 이야. 오, 유. 와, 얼음에 그래도 좀 가려는데. 이게 딱, 어? 물이 나오네. 많이 나온다. 멸치. 떡도 있네. 아, 얼음을 이렇게 계속 올려놔야 되는구나. 계속. 하나 더. 샥. 와, 이거 잘 폈다, 이게. 꽃이. 자자자자자자자. 남았다. 알뜰하게 먹었지. 여기까지. 응. 알겠어. 여보세요. 야.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뭐야, 계속 나오네? 이제 생선만 나오면 돼요. 오, 회도 쥐는 거예요? 회하고 멍게. 응. 이 회는 뭐예요? 광어예요. 광어. 그럼 가자미예요. 가자미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연산이라서. 얘는요? 얘는 고등어, 노리산. 건배. 아, 싱싱할 때 빨리빨리 먹어야지. 오, 이히. 와, 딱 비벼야 한다 이거 봐. 우와. 간장에 먹을 거 맛있다. 어, 크다.
우와. 다리가 없어 놓으니까 뭐. 그러게, 회로 다 해버려서. 그래도 제일 맛있는 집게발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내장. 와. 내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다 내장. 내장. 이야. 요거랑? 요거랑. 요건 다 쓸 때. 이거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요. 어. 통으로. 이야. 이야. 짠. 멋있게 먹어. 와. 슝? 내장. 이건 볶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좀 드시다가. 좀 먹다가요? 앉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하나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하나 먹어도 되니까. 예. 이거는 드시고 찍어 드세요. 아, 찍어 먹어 먹기 더 맛있어. 아니, 살을 여기다 찍어 먹으라고. 이거 일단 먹고. 먹어볼래? 그냥 먹어. 자. 잘 찍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그냥 먹기는 좀 짜. 짜? 녹진하다 그러냐, 이거를? 딱 맞는데? 고소한데, 완전. 손이 발발발 거리다. 자, 집게발. 잘라놔서 쏙. 쏙? 오. 진짜 쏙이야. 그렇게 오. 와. 맛있겠다. 나도 하나만 뽑아주세요. 좀 봐봐.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주문진 주당들의 성지이자 이모님 주임 마음대로 내주는 신뢰 포차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뭉치차. 간판이 모자라서 뭉치라고 써있네요. 뭘로 뭉칠까요? 정답은 알코올 주스. 들어가 봤습니다. 테이블 4개 아담한 식당 이모님 혼자 운영하셨는데요. 바다 앞이라 그런지 온통 벽이 파란색. 그리고 매일 매일 바뀌어요. 아, 매일매일 바뀌는. 아, 오늘 안주. 생선이 주로 그러겠네요. 그날 그날. 저희는 일단 계란말이와 제육찌개를 시켰습니다. 주문진 와서 회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사진만 얼른 갔을 텐데. 무시다가. 썰은 거? 그러니까. 더 썰어? 생고기 썰어 드려요. 생고기에 맛있지. 무슨 부위예요? 앞다리, 오. 돼지 앞다리. 와. 네. 썰은 거 찍었어요? 네. 와, 푸짐하게 이렇게 많이 주시네. 많이 드려요. 이름이 재밌어서 들어왔는데. 뭉치자. 칼칼하게 해드릴게요. 김치도 직접 다 담고. 아유, 당연하죠. 오전에 장 보시고 낮 1시쯤 문 열어서 새벽까지 장사하시는 슈퍼 우마. 게다가 쉬는 날이 딱히 없는 연중 문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15년째 운영 중이시랍니다. 다시다 살짝. 예? 다시다 살짝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요거 볶으면 됩니다. 볶아야지. 고기 냄새 안 나게. 촬영 내내 유쾌하셔서 에너지 팍팍 받았습니다. 김치찌개. 볶아서 해야 더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짝 김치가 있으니까 살짝 볶아야지. 양파. 메뉴가 바뀌어. 매일 바뀌어. 만드시는 모습 계속 쭉 보시겠습니다. 진짜 잘 볶아졌어. 냄새가 확 나네. 냄새 나죠. 좀 익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됐다, 요 정도. 아, 맛있겠다. 맛있는 게 잘 나. 기본 반찬은 세 가지. 깍두기, 미역 줄기 무침, 무국이었습니다. 이제 제육 김치찌개 다 된 듯 합니다. 제육 김치찌개 완성. 맛있게. 국장 맛있죠?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란말이도 만들어 주십니다. 야채 팍팍 썰어 놓은 계란말이. 야채도 굉장히 맛있지. 그죠? 네. 마리에다가. 칼질 도마 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어머님이 도시락 싸주셨던 그 계란말이가 생각납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야채만 주면 되잖아, 계란말이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도 회만 먹었더니 이게. 회. 뭐 이런 거? 우럭 이런 거 드셨어요?
저 가자미 좀. 가자미. 가자미는 좋지. 어, 그런 거 좋아요. 어. 이쁘게 찍으세요. 네. 근데 이것도 집집마다 하는 방식 다 틀린가? 똑같을걸? 좀 반만. 색깔이 이쁘게 나왔네요. 좀 여야 돼, 그래도. 계란말이 연장은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으로. 딸대. 손님이 없으니 집잖아. 네. 타자를 때 맞춰 살았네. 2차 계란물 투하. 숟가락 외에 또 다른 연장은 뒤집기였는데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난 난감 불편해. 이것도 왜 내가 다 잘랐잖아. 다 잘라버렸잖아, 위에. 아, 뒤집개를요? 어, 이 위에 거, 어, 걸그쳐. 걸그쳐서.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거야, 그냥.
싸 계란말이. 오, 야, 짠. 열정. 빡국이 맛있겠다. 짠. 뭉치자. 여기는 주문진 주당들의 성지 뭉치자입니다. 알코올 주스로 대동단결 뭉치자. 밥도 서비스로 한 그릇 내주셨습니다. 김치 올리고 고기 올리고 고기 위에 또 김치 올리고. 역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더 고소합니다. 이번엔 계란말이도 하나 올려서 와우! 아예 제대로 한번 비벼 먹어볼까요? 국물도 촥촥촥 저저하게 먹어서 비비고 비비고. 한 술 크게 떠서 입속으로 치킨. 여기 한 마리야. 여기 눈 다 있잖아. 어, 거꾸로 됐네? 눈. 이렇게 가야 돼. 맞아. 여기 아닌가? 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기 눈. 눈. 조금만 더요? 이 꼬리 그대로 있잖아. 꼬리. 이 헤엄치고도 똥글똥글똥글똥글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이 생선 심통이 도치가 궁금하시다면 위쪽을 클릭해 주세요. 여자들 많이 몸 좋아. 콜레건이 많아서 컬러이 나오잖아. 모양이 모양이 나오잖아. 심통이 모양이. 쪄서 네 쪄서 볶아야 돼요. 쪄서 직접 말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옥상에 살이 두꺼워서 오래 말려야 돼. 이게 6일 말렸어. 얼었다 녹았다. 이번에는 날씨가 6일 말렸으면 전용이 엄청난데 이런 데가 식감이 쫄깃쫄깃하거든. 이 치아 좋으시면 이 안에 뼈도 그냥 드셔도 돼. 씹어서 치아가 좋으면. 제가 도치 알탕하고 숙회는 먹어봤는데 이게 주문집에서만 이렇게 어릴 적에 많이 드셨어요? 어릴 때 많이 먹었지. 엄마가 다 해준 음식이니. 아, 이제 말려가지고. 진짜 전통 음식이네. 이게 주문집. 전통 음식이지 뭐. 한국인의 밥상 나오세요. 이게 보름에, 내일이 보름이잖아요. 네. 엄마들이 이제, 명절에도 도치 알, 이 알. 네. 알은 이제 응고시켜서 쪄서 먹어봐. 맛있어. 소름부터 쫀득쫀득해 보이네. 아, 그게 쫀득쫀득해. 말린 식감이 쫀득쫀득한 것 같아.
소개해드릴게요. 네. 매우 좋아하시죠. 저게 자체가 말리면요, 네. 어? 살이 뚝 꼬서 짭조리해. 간을 세게 하면 안 돼. 아. 짜고 나서 맛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말린 도치 볶음이었습니다. 심통이 폭. 드디어 완성입니다. 자, 와.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들기름 냄새가 확 나네. 귀 빠지고 처음 먹어보는 말린 심퉁이 볶음.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요. 예, 아유. 어. 어머, 얘도 만지려고 붙이려나? 예. 어, 어, 여기다 올려놔. 손으로. 이거 붙이는 거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얘 이빨이 되게 세서, 아, 이빨이 없네. 여기 잘려요. 그래요? 네. 뭐 당근 같은 거 넣으면 무나요? 그럼요. 보고줄은 그래도 와이어예요. 철줄이에요. 보고낚싯줄은 철줄입니다. 바닥바닥 소리가 나잖아요. 어머, 어머. 오. 어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소리가 이렇게 나네. 엄청나죠? 동그랗게 그게 안 되나? 힘들한 거. 그게 얘네들이 호흡곤란이 올 때 그렇게 부풀어 나는데. 아. 큰 거 줘서 처음 봤네. 했지만은 저희들 또 보기 힘들까. 진짜로. 그래요? 배가 노랗구나. 저희들 보 이게. 나중에라도, 예. 나중에라도 다른 데로 드시더라도요. 네. 뚱뚱한 게 다리 들려옵니다. 이게 다 내장이에요. 다 내장. 뚱뚱한 거는. 그래도 오히려 부족한 게 다리 더 많이 나요. 밀복. 예. 이 지리탕도 좋지만 매운탕도 좋아요. 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맑게. 네. 아이고. 오, 피. 독재거를 잘해야겠어요. 독재할 거 없어요. 그거는요, 네. 까다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장이랑 핏기만 다 뺀대요. 그래도 그거는 탕에도 사고가 나지 해에도는 사고가 안 나요. 살만 뜨는 거니까. 전에 TV 보는 뭐 눈 아래도 있고 뭐가. 네, 그런,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빼고요. 지느러미 밑에도 있고요.
그러니 잠복이 이만하면 한 50만 원 건데요. 그렇구나. 키로에 15만 원, 20만 원씩 하니까. 지금 잘 나오지도 않고요. 와,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하네요. 네, 살, 살 사이에 무슨 지느러미에요. 피가 돌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껍질. 머리 껍질은 탕에다 넣을게요. 네. 새꽃이거든요. 예. 지금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잡아볼게요. 회로는 최고입니다.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예, 서비스 드려야죠. 좋은 것도. 이것도 키로로 가격하면 보고랑 똑같아요. 키로가. 와, 멍게는 거 다 자연산인가 봐요? 네, 자연산. 자연산들이 엄청 크다. 어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자연산 뿔멍게고요. 또 빨갛게 색깔 나오는 게 비단 멍게입니다. 물 한번 쏘면 되나? 야, 자연산 멍게를 서비스해 주시네. 아, 말 맞네. 아주 엄청나네. 내가 상처했네. 강천이 전복 전복 형님 내장 드세요. 네. 대추 갖고 묻히는 거예요. 미나리 조금만 넣어.
보기만 해도 쫀득쫀득해 보이네요. 밀국은 식감이 좋아요. 같이 먹고. 이거는 참복처럼 막 종이짜처럼 뜨는 거 아니에요? 참복은 그렇게 안 뜨면 찌르겠네. 김치 있어요? 네. 미나리 이게 와사비 생화사비가 맛있어. 그냥 우리 피가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야, 그냥 한번 먹어보자. 먹어. 맛있겠네.
야. 꽁치보다는 작고 이게. 그렇지. 그때 찾아온 것 보면 이상해요. 여태 딱 나고는 또 안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응. 한국이 좋은가? 와서 이렇게 효자네 효자. 네. 누구한테 효자네. 엄청나게 그전에 큰 것도요. 지금은 장거지 아니에요. 꼬리 아, 이렇게 미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나갈 때 구워서 이제 굴라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손님 와서 막 굴라면 도루묵 짠.
아이고, 짜다. 그 마 같아, 마. 야. 꼬들꼬들 씹힌다, 씹혀. 머릿속 떼고 제대로 한 번. 오, 오, 살도 있다. 살도 있습니다. 살았어. 살아있어. 살았어. 살아있는데? 뒤집어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얘도 옆에 살아있어. 그래? 잠깐만, 이게, 어? 우와, 살아있네, 아주. 응. 살았다. 이거의 탕이 맛있죠? 그렇죠. 아, 알이 있으니까. 알이? 아. 놓치 알. 놓치 알 탕이라죠. 아, 차이가 뭐예요, 암놈이랑? 암놈은 알이 있고, 순놈은 알이 없고, 그렇죠. 놓치 알. 아, 요게 알이에요? 네. 아. 제가 할게요. 와, 이건 뭐야? 아, 이건 뭐야? 아유. 사장님, 이거 한 마리에는 얼마씩 해요? 15,000원이요. 15,000원? 이거는 알을 잡고, 그 알 빼가지고 알몸 뿌렸다가 저기 잡힌 경찰만. 아. 그럼 뭘, 어떤 게 제일 큰, 요게 제일 큰가? 눈이 봐. 아. 사장님, 그럼 요거 하나 살 건데. 네. 똑바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누워 있어. 여기 똑바로 돼 있잖아. 아,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똑바로. 아, 이렇게. 응. 요게 요거는 요게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 똑같은 거. 이걸 이 애, 밑에 알 있어, 똑바로 알 있어. 아, 알 때문에. 아. 계속 올린다. 얼굴은 아기 비슷하게 생겼어. 아기는 거의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떤 게 제일 낫나? 그냥 괜찮은 거 하나 주세요. 야가 제일 커요. 큰 거? 비닐 작은 비닐이 없죠? 큰 거 줘야 되나? 얼음봉지. 얼음봉지 말고 똑같이. 얘가 제일 크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목에 있는 거는? 어느 거? 뭐, 아, 요거요? 요거? 예. 요거는 자기 자기 요래 붙는 거. 돌에 붙는 거. 아, 돌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럼 얘로 주세요. 네? 야, 집에 가세요. 요, 배를 요래 닦으면 알이 나와. 알이요? 어, 알은 빼서 소금 뿌려가지고 잡수고. 그리고 요건 끓는 물에다가 다 주세요. 저는 거요. 네? 알만 빼서? 알만 빼서? 아, 식당에서 해준댔어요. 어, 어, 그래요? 통째로 주시면 돼요. 어, 어. 아니야, 얘 살아있어. 야, 옆으로 한번 가.
잡았죠. 오늘 경매 받으신 건가 봐. 아, 지금 우리 잡아오는 거예요. 아, 직접 잡은. 네. 잡아오니까 우리 땀은 식었는데. 부풀어. 이게 이제 죽으면 배가 쭉 처지는데 네. 살아가지 이제 꼬꼬꼬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입하세요. 네, 원미호. 안 떨어져. 이게 알이구나. 나 그거 잡았네. 한번 뒤집어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얼굴을. 저쪽으로. 예. 신퉁이. 예. 도치라도 하고 신퉁이라도 하고. 예. 자. 잠깐만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 보면 이렇게. 어 얼굴 이거 떨어져 떨어질라. 자 이렇게. 아. 얼굴 보여요? 와 딱 큰 거 사왔네. 그러니까 15,000원 하지. 아이고 지느러미. 꼬리 뭐 저문가요? 야 범무늬처럼 되어있네 이렇게. 무늬가 선명하게 나오네. 알부터 빼야 돼. 아, 알을 먼저 빼요? 네, 오. 알부터 빼야지. 야. 요거는 그래야 되나? 와, 이게 다 알이에요? 네. 알탕 안 먹어봤죠? 맛만 살짝 봤는데 얘는 뭐예요? 좀 전에 내장. 그냥 내장. 아 얘네는 다 이거를 그냥... 또 발발 끓물에 또 데쳐야 돼. 아 데치면 또 허연기 일어나. 아 통째로? 예. 내장만 싹 버리고 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 껍데기 허연기를 이게 이걸 뺏겨야 돼 봐. 아 이걸 또 뺏겨야지 되지. 싹 뺏기지 싹. 그러지네. 와 네. 그렇구나.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 흐물흐물한 거. 네. 희한하네. 이거 또 이래갖고 끈끈한 조맥 같은 건가요? 네. 어. 이거 해 하면 또 그려야 돼. 안에 거는 다 못 먹어. 내장은 다 버리는 거구나. 그래갖고 또 팔팔 끓는 물에 네. 또 해야 돼. 아. 지금 요새 네. 제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이 완전 제철이죠? 네, 이거. 노설인데. 시큰머 뺀데, 그렇죠.
이건 이제 알탕에 줄게요. 네. 이건 썰이가 그 해 먹는 거 이건. 숙회로. 네, 숙회. 찌개 해 먹을래 해 먹고 말 마음대로 하세요. 둘 다 해주세요. 둘 다. 네. 내가 볼게요. 짜자잔. 좀 보고 껍질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고 껍질, 예. 근데 이게. 큰 거 사왔네, 고기가. 그 후염 절에 가니 좋지요? 네. 엄청 느리지요? 네. 관광차 많지요? 예. 관광차는 엄청 많아요. 고기는 뭐예요? 이건 빼가 씹혀도 맛있어. 이만큼은 둘이 실컷 잡을걸? 네. 요거만 할까요? 그러세요. 예. 도대체 이게 살짝 데치는 거야, 이게? 네, 살짝 데치지. 아, 이대로 그냥 먹으면 돼요? 이대로, 예. 초장 드릴까요? 9만 원이요? 아.
우와. 와, 이 언니는 어디? 오메. 재 수 있겠다. 다리가 너무 다리가 다 있다. 이거 살면 너무 엄청 크다. 이게 다리가 있는 게 더 물어. 근데 오래 뭘 할 건지 재 수는 있을 거다. 다리가 다 있다. 진짜 크다. 우리 날도 한 마리 들어오는데. 날도 한 마리 달라져. 이게 무슨 문어예요? 비문어요. 이야, 이게 들어간다고요, 라면에? 오. 야, 크다. 아, 빨판이. 오.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어? 시골 김치는 양념을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었어. 밥 하나 달라 그래? 네. 어, 먹고 싶으면 이거 잘라가지고 먹으면 돼. 네. 감사합니다. 아, 같이 식당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따로? 아, 우리는 직접 받는 사람들이고. 어. 요 과자미 주세요. 네. 꼬시려야 되나요? 네. 네. 장과자미죠. 야, 이렇게 배가 노랗군요. 네. 장과자미는 배가 노란 게 아니고. 네. 요렇게. 네, 줄이, 어, 아, 네. 양쪽으로. 예, 네, 예. 네. 야, 여기, 오늘 잡아오신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장과자미예요. 어디 가서 장과자미라 그러면. 전번에 보니까 6시 내고양도 배에서 잡아오는 분이 그게 장가자미가 아니고 아구다리인데 장가자미라고 나오는 이게 얼마라고요? 5만원 몇 마리야 이게? 와 10마리? 네. 네. 와 올해는 바다 날씨가 안 좋아서 개들이 못 나갔어요. 바다물도 강물처럼 흘러요.
아. 밑에가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버리면 못 나가. 이렇게 쓰면은 뼈가 네. 많이 안 씻혀요. 이 길이대로 이렇게 쓰면 뼈가 안 씻혀요. 배꼽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뼈가 씻히고 안 씻히고. 이거 양이 상당하네요. 직접 하시니까 잡으시니까 직접 잡으니까 푸짐하게 주십니다. 맞다. 고맙습니다. 참가자미 짠. 야 이거. 뼈꼬지라 씹힌다 싶어.
걸랑걸랑. 예. 저희는 시장 자체에서도 개 알아줘요. 어제도 지금 개를 어제 날씨가 개를 못 잡아서 어제 그저께 하고 개를 많이 잡아서 배가 못 나가서 지금 어제 대기 보내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개를 못 보내줘가지고. 근데 여기에 막 개가 맛있어요 저희 개가. 한번 잡숴보시고. 응? 아니야 틀려요. 언니는 개 먹어봤지? 다른 집 개 먹어봤지? 여기 시장에서. 아니 딴 거 먹으면서 서비스로. 걔는 언니야 내부터라도 살이 없으면 싸게 팔아요. 왜 싸게 팔겠나? 살이 없으면 싸게 팔지. 옷도 언니야 비메이크 있고 좋은 게 있잖아. 이게 왜 안 되는데 그랬잖아. 자기네가 먹지를 못해서 한 번에 2만원 바켓을 하나 사가지고 사람만 버렸다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도 마찬가지. 살 많은 게 옷도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살은 네. 내가 좋다 해도 손님들을 안 믿어. 그냥 나를 믿어 믿고 가져가셔. 그러니까 겉보기에 좀, 이게 좀 투명하고, 예. 사장님, 결론들 이게 들어보셔요. 약간 이렇게 여기 가슴을 만져봐. 간단하지? 아니, 이 안에 물이 그러겠지. 그렇지 않아? 이 안에가 바닷물이 얘는... 생명인데 이만큼 물도 안 나오고 어떡하나. 그거는 거짓말. 맞지, 사장님, 그지? 근데 내가 살없는 걸 보여드릴게. 단단하네 얘는. 이게 살이 없는 거야 자. 아, 네? 살 없는 거 뭐예요? 오 쑥쑥 들어가네. 아 쑥쑥 들어가네. 근데 이게 게장이 엄청 많아요 장이. 아. 게탕 끓여 먹고 엄마들 이렇게 따지게 안 엄마도 뭐 게탕을 끓여 먹어주는 거. 저 먹을 때는 요걸로 그러면 안 굴려. 그래서는 물을 빼. 길다.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넣고 그런 하나 요렇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짜가지고 요렇게 쪄. 이렇게 짜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쪄요. 그래? 쪄가지고 저런 박스에다 딱 담아놓으면은 밤늦게 먹어도 돼요.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다 먹어요. 어쨌든 아까 이렇게 붙어놨던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써여서 이거를 갖고 바닥 담당처럼 해보고 내고 토끼처럼 생존해도 되고 해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안 된다 그래. 바로 먹기 해야지. 와, 한 마리. 이게 8마리야. 아니, 그 다리 뭐 다야. 그 대신 내가 이런 걸로 내릴게. 예. 이게 더 낫지? 오, 더 주시는 거예요? 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줘서 사람 바꾸고. 예. 오. 아, 물로 이렇게 씻어요? 짠물 빼야죠. 짠물 빼기? 어. 야. 투명하네. 예. 가시죠. 예. 오. 몇 분이나 걸려요? 22분이요? 오, 타이머가 있구나. 네.
우린 입어. 아, 여기는 탈모 입어. 예, 정말을 제발 던진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 보세요. 와. 아주 큰 상이다 해줄게. 네. 와. 꼭 여기 꼭 여기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저씨가 가라 하지요. 네. 네. 야. 야, 둘이서 언제 먹나? 에? 너무 많이 주셨어. 이게 얼마인데? 아니면 여기서 편안하게 잡수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 저쪽에 앉아서 하든가. 응. 어, 서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응? 이렇게 서서 먹어도 돼? 꺼내 있잖아. 아, 의자 있구나. 어. 그래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식어. 자. 이야. 자, 이래갖고. 네. 네. 자, 그래서 마주 앉아갖고. 자, 맛있겠다. 오. 개 깔 줄 알지? 개요, 못 가는데? 못 가. 한 번 좀 알려주세요. 네. 오. 이름 쏙 봐. 자. 이야. 네.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하면 또 안 빠지면 또 가위로 잘라갖고. 네. 안 뜨거워도 돼요. 그냥 드시네. 예. 자. 아. 자. 개 맛이 와라, 이 맛이야. 다 볶아주는 데는. 내가 막 볶아가 먹으면 돼. 언니는 하나 먹을게. 응. 드실 때 먹어야 맛있다. 한테 주세요, 같이. 아니, 나 안 먹어도 됐어. 빨리 먹어야 돼.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드실 때 먹어야 돼. 응. 응. 자, 그 나란히 앉아서 먹어야 돼. 네. 응. 한번 해봐. 오. 쑥쑥 빠지네. 자, 맛있겠다. 샷! 와우! 아니, 아니 여기. 아, 여기. 야. 너무 자르면 안 되지. 아. 반. 살짝. 야. 이분 아줌마. 뺏지 형님이. 정말 또 가자. 그만. 아주 커피집에서 막 홍게 커피집으로 바로 붙였다고 주문을 언제? 아
최고의 해장국이에요. 둘이 먹을 거니까 네, 어떤 거 할까? 2만 원에 한 마리 사. 아, 그러니까요? 좋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알배기. 나는 순놈. 아, 알배기가 더 맛있어요? 네, 알배기 알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오, 한번 볼게요. 알이 오. 물에 걸리니까 물에 걸리니까 뺏기다 보면 껍데기도 뺏기고. 우리 먹으려면 이거 이게 더 싱싱한데 이걸 잡아드릴까? 이게 다운 예? 아, 이게 얘도? 2층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어, 얘도 또 2만 원. 짠. 한참 찍어야 돼. 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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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 우와. 어, 손이 번개시네. 이야. 껍데기 100개. 우와. 아유. 이렇게 나오네. 와, 오, 알이 엄청 크네요. 작아도 알이 많이 들어. 우와. 식당 야 이건 우리가 3년 묵은 김치라서 아 3년 묵은지? 이야 시원하겠네요 아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김치보다 김치 국물이 넉넉히 들어가요. 이 자리에서. 저 왔다 갔다 많이 봤는데 처음 왔네. 아, 국물은 시원한 맛 내는 거고 국물은. 어떻게 할까요? 응? 더 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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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소. 예예. 예. 아침에 해장하려고.
많아서 냉동을 못 시켜. 그리고 계속 끓인다고 끓이다 보면 나중에는 물만 남아. 그러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즉석에서 끓여 먹어야 돼. 아 그렇구나. 국물 한번 해장 쑥 아우 시원하다 그렇지? 야 간인가 봐요 야 덩어리가 크니까 식혜 푹 떠가지고 여기는 주문진 밤에 소주 한잔하러 나왔습니다 이때 느낌있는 포차 발견 유머 1번지 아닌 그때 1번 G 정겨운 이름입니다. 다치와 방이 있었던 곳. 30년 넘게 이모 혼자 운영하는 포차. 고객이 재미셨네. 복실복실하게. 감사합니다. 진실만을 얘기하는 포차였습니다. 야, 우리 나무젓가락은 제일 좋은 거네. 이름도 있고. 와. 그때 1번지. 뭐야? 콩나물국? 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주 먼저 턱.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아우. 대왕 해달라는 거야. 어우, 정말 술 만나는 분위기. 국민학교 걸상도 있었습니다. 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초등학교 기본으로 잡잖아 이거야 술을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이거지 그런데 메뉴판은 없고 사장님 젊은 시절 사진만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 그날그날 알아서 안주를 주는 포차였는데요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다 자신 있죠. 닭발도 있고, 양미리도 있고, 막 천엽도 있고. 똥집도 있네? 말짱 도루묵이도 있고. 메뉴판은 없고 이게 다 오늘 메뉴? 왜냐면은 자연으로 보이니까 보고 지키는 게 더 낫잖아. 저기 써서 보는 것보다. 문어도 있네요? 네. 담배 한 대 피고 왔더니 안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귀한 거라는데 곱창이? 나도 이렇게 푸이 좀 봤어도 곱창은 처음 봤어 그거 우와 저 있는 거 좀처럼 보기 힘든 개복치 이걸 주문진의 한 포차에서 만날 수 있다니 반가웠습니다 주문진 그때 1번지에서 만난 개복치 개복치도 신기한데 개복치 곱창이라고 쇼? 오늘 완전 로또 맞았습니다 게다가 한 접시 10,000원 모든 메뉴가 10,000원이랍니다 아니 곱창이래 곱창 개복치 곱창? 개복치 곱창은 처음 봐요 매우 잡숴봐 맛있어 쫀득쫀득하게 생겼네요 예예 맛있어 잡숴봐 맛있어
예전에는 거의 안 썼다고. 그것만 달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 곱창에 그 양 같아, 양 같아. 양. 생긴 것도 양 같은데? 응, 먹어. 소 이런 거 말하자면 곱창이잖아. 아니, 포항에서는 제가 먹었었어요, 대복지를. 근데 이게 그냥 묵 같아갖고, 그냥 그랬는데, 이거 곱창 처음 봤네? 곱창 처음 봤네. 어? 우리는 요걸요, 나는 능미하고 날리게, 그런 걸 삶았어요, 오늘이야. 어? 다른데요, 이게? 아니, 먹어봐, 한 거 먹어. 좀 달라, 달라. 꼬들꼬들해, 이게. 흐물흐물 무게 아니야. 전에는 흐물흐물 했었는데. 이런 신박한 안주에 소주 한 잔 안 할 수 없죠. 짠. 자, 건배. 짠. 사연이 무슨 보물섬 발견한 기분인데. 보물섬 발견한 기분이야. 고마워요. 빌 받았고요. 안주 하나 추가. 닭발? 아니, 닭발 먹겠습니까? 닭발도, 닭발도 얼마예요? 만 원? 똑같아요. 전부 만 원? 이야. 닭발도 주세요. 골뱅이 돼지 껍데기도 먹고 싶었지만 위장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야, 맛있겠다. 떨어지는 거. 야, 닭발 비춰봤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 넣으세요. 오늘 용감 알려주시고. 오, 뼈, 어, 시문지. 하나씩. 화장실에 돈이 들어가, 요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아빠. 손가락 같아. 무슨 그 야구 글러브 같아. 야. 송. 야. 닭발도 좋았지만 제 입맛엔 개복치 곱창이 최고였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거기에 한 마리 잡으면 그게 얼마 안 돼. 아. 그러니까 처음 봤어. 소 한 마리 잡아보게 소 곱창이면 얼마 돼? 안 되지. 이야, 이거를. 그래, 재수가 있는 사람은 그거 먹고 엄청 먹고. 오늘 하셨다. 우리 재수가 있는 사람은. 오늘 하셨다. 오늘 하셨다. 그래서 좋아서 먹는 거야. 먹다 보니 허전했던 것. 김치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저 김장 하신 거예요? 네, 무친 거예요. 아, 이번에? 이야. 이거 완전 진짜백이네? 네, 진짜백이야. 우와. 오, 자. 감동의 흠집이 난다. 자, 마그라님 드세요. 맛있겠다. 찢어서 먹어야지. 야우.
여기다. 동해안 삼식이요? 얘가 서해안 삼식. 서해안 삼식이? 그죠. 이거 말고 아니 물 죽을까봐 못하게 해주는데 아가미도 틀려. 이 아가미 속에 색깔이 틀려. 서해안 거는 요거는 동해안 거는 요러고 서해안 거는 껌티해. 내가 오늘 고기 다 죽이겠다 삼촌 보여. 아니 고기 먹고 가 버린 것도 있는 거예요. 틀려. 아내가 뭐예요? 아내가 틀려. 예, 그러니까 나. 근데 삼촌 이거가 한 마리가 더 작잖아. 둘이 될 것 같은데. 둘이 이건 작아. 나중에 조금 나가면 요거는 큰 거로 이렇게 두 마리 만 원, 다섯 마리 2만 원까지 주고. 추가로 개불 좀 먹고 그러면 됐죠. 어, 개불. 아 노래기랑 막. 요거 한 마리 내가 넣어드릴게. 해뜨기라 그래요. 해뜨기? 네. 엄청 커. 삼식이는 원래 탕이 맛있잖아요. 탕도 맛있고 계속 맛있어요. 어. 이거는 동해안 건데 맛이 틀려요. 네. 동해안 삼식이는 맛있어요. 네. 육질 자체도. 야. 단단해 보이긴 한다. 네. 햇대기? 네. 개불도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걸 나오니까. 내장. 살색이었는데. 모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편해지죠. 네.
진짜 아까운데 오징어 먹네 오늘. 오징어가 최고예요. 오징어요? 진짜로. 사올까요 오징어? 아니 오징어. 아저씨가 이제 써는 거 얘기하는 거. 네, 정말로 예술이에요. 소주. 와, 이거. 내가 조금 주고할까? 아니, 수고하지 마. 다 하고 있어. 얘 머리가 커가지고, 그게 다 탕이 많이 나오겠어. 저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렇게 껴있는 거. 간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거 제일 맛있더라. 어, 좀 맛있어요. 어, 이거 봐요. 맛있어, 그게. 다 됐어요. 그거? 응. 바구니에 또 주면 돼. 중간 뼈고요. 요건 해뜨기라는 거고요. 아, 해뜨기. 아,
바다 봐봐. 바로 보이는 데서. 쫙. 아우, 잘 된다. 어우, 막자가 맛있겠다, 이거. 손톱 색깔이랑 똑같네. 사이즈별로 다른 거. 이게 8마리. 8마리. 나는. 8마리. 4마리. 6마리. 6마리. 8마리. 3마리. 4마리. 4마리. 4마리 잡고. 우와. 총알 오징어예요? 네, 총알 오징어. 아, 일반 오징어랑 달라요? 똑같아. 똑같은데 새끼라 소리지. 너 걸보지 마봐. 밖으로 삼고 와서 살아 있습니다. 우와. 저걸 땅땅. 가세요. 네, 안치 와라. 네, 주세요. 요걸로 주세요. 예. 둘이 먹을 거라서. 2만 원. 물 쏜다, 물 쏜다. 나가드릴게요, 잠시만요. 고기 나가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만. 우와. 오빠 씨 뭘 먹을지 좀. 괜찮습니다. 다영이 먹을 수가 안 돼요, 사미. 예. 네. 이거 칼로도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칼로 네. 드릴게요. 네. 어. 인터넷에 좀 올려도 되죠? 아, 예. 네, 고맙죠.
꿈틀거린다. 우와. 다리미지네, 완전히. 또 손에 모터 달리신 분 또 만났나. 이야. 멋있겠다. 오늘은 싼 편인가요? 싼 거예요. 요즘에 오징어 비싸다고. 금징어라 그러더니. 네, 감사합니다. 초장도 사야 돼요. 초장 저 나가서 초장 나가야 돼. 아, 여기 말고? 저기가 아까 오뎅 파는 데도 할까?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여기 좋다. 평한 대로 가자. 와. 오징어, 오징어. 초장이 좀 흘렀네. 이런 것도 재미지 뭐. 바로 앞에서. 오예. 내 것도 좀 따지. 완전 싱싱하네. 싱싱.
있고. 자.